안녕하세요.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. 오늘은 중증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여드름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 드시는 여드름 약 중에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이 있습니다.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의 의미는 경구용, 먹는 이소트레티노인, 비타민 A 계열의 유도체 성분을 의미합니다. 사실 제가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로아큐탄이나 이소티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여드름약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약들의 주성분이 결론적으로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의 주성분인 이소트레티노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문제는 이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 심각한 기형 유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. 특히 중추신경계와 심장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임산부가 금기해야 되는 약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실제로 이소트레티노인에 노출된 임산부 50%가 태아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.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임산부의 이소트레티노인 노출을 막기 위해서 특정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다행히도 임산부의 이소트레티노인 노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드름약만이 임신 중에 기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부과 약도 임신 중에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손에 유발되는 중증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, 중증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 같은 경우에도 레티노이드 계열의 약물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임신 중에 노출을 해서는 안 될 약물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의사와 약사는 해당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충분히 환자한테 그 부분에 대한 그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했을 때만 그 약물을 처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.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기존의 레티노이드 계열의 의약품들은 정말 쉽게 그냥 가정의학과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처방받아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사실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은 여드름 증상이 굉장히 심할 때, 중증일 때 먹는 의약품이고 이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여드름에 먹을 수 있는 항생제나 다른 의약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을 먼저 처방받아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쉽게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소트레티노인을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이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특히 임신 예정이신 분들은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받아서도 안 되고 드셔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들 여드름을 한번 개선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.